보시면 안 돼요. 말 안 듣는 저희들을 훈계하는 중이거든요. 금방 끝내니까 염려마세요. 여기 있다 보면 너무 느긋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선 긴장이 생명인데요. 원, 투, 쓰리. CRF 집속탄, 스탠바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그룹을 알려야 해요. 협조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사장님, 꼬리에 흥미 있으세요? 만지는 건 상관없지만 잡아당기면 저 화낼 거예요. 다음, 출격합니다. 가라, 이그니스! 저희 가문은 먼 옛날부터 이면 세계에 맞서왔습니다. 저도 그런 조사님들의 의지를 이어가고 싶어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것도 경우의 일환. 이것만은 유난스럽다고 여기셔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괜찮으나 물을 튀기는 장면은 자제해 주십시오. 즐거우신 마음은 이해하나 검에 녹이실까 걱정입니다. 베이기 전에 뱀다, 뱀다! 이것이 내 검의 크기! 흥미를 표현하시는 데엔 보다 신사적인 방법도 있을 텐데요. 가령 홍차를 대접한다거나 말이죠. 네, 용물을 말씀해 보시죠. 네, 용물을 말씀해 보시죠. 잠시 어울려드리죠. 어디, 춤춰보세요. 천박하게 고개를 조아리세요. 천박하게 잊지 마라. 자세는 언제나 곱고 바르게. 흐트러져 있으면 지도자로서 위험이 드러나지 않아. 잊지 마라. 자세는 언제나 곱고 바르게. 흐트러져 있으면 지도자로서 위험이 드러나지 않아. 정우, 우리에게 있다. 제겐 단일 최낭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